밥을 먹기는 한데 자세히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많이 잘 먹지 못해가지고 우느라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제가 내가 대놓고 뭐 사귄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만난다고 보기보다는 연락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좀 화내려는 말을 막을까봐 변명이나 핑계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막 한탄 신세 한탄 하듯이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욕을 했다고 뭐 제 유튜브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영상을 마음 편히 좀 못 올리겠고 일부러 비밀로 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저도 후회하고 미안해서 진심으로 미안해졌고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으려고요. 그냥 속상하면은 속상하다 직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답답하다 속이 너무 안 좋다 그냥 건강이 나쁘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쿠팡에서 생일날 받은 돈으로 트루리를 찍어가지고 드립을 하고 싶고 나는 다른 취미로 올리는 유튜브인데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는 인정은 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 같고 제가 전여친이란 게 뭐라했더라? 아, 전여친도 분명 막말해서 헤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게 가장 큰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심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억 못한다고 상처를 안 받게 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닌 건 아니니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한 사람이 라면을 왜 먹냐 하루 종일 굶었어 그래서 그래 이거 뜯었는데 또 있네요 박스에 상자가 트롤리도 조립해야 되는 걸 텐데 그쵸 빵칼로 썼다가 빵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가위로 잘랐어요 중국 건가 보다 어쩐지 좀 저렴하더라 어쨌든 사단 트롤리 이것도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걸 텐데 남은 것도 먹고 하려고 치즈 남은 것도 있어가지고 풀어서 좀 굳었긴 했는데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봤으면 창피한데 오늘 라면 먹고 돈 먹고 라면 먹고 돈 먹고 너한테 보여주기 싫은 가족한테도 일부러 안 보여준 거랑 그냥 뒷담화는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다 좀 창피해요 저도 정말 올리지 않는 게 있는데 안 올리고 싶어 정말 미안하면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올리면 올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구독자님이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러면 또 기분 나빠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 보고서 또 올리는 게 좀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생각해보고 하려고 또 헤어지자는 말이 들어가지고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상처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미안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프다 아무튼 제가 잘못한 게 맞죠 생각이 안 썼던 것 같고 짜증난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잘 챙겨들고 그랬는데 치즈는 많이 안 먹어도 되겠죠 느끼할 것 같아서 상할까봐 더 기다렸는데 물 버리고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? 다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 버리기 전에 일단 넣고 같이 물 버리죠 치즈만 넣어주고 그냥 다 넣읍시다 그냥 어차피 또 뭔가 넣지 않을 것 같아 넣게 되진
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울고 싶네요. 내가 재밌는 게 맞으니까 딱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있는데 그냥 요즘 너무 많이 싸우고 이래서 서로 지칠 것 같아요.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잘 지내고 싶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그래서 원래 싸움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치즈 조금 상했다. 덜어내야겠어. 상한 부분은 좀 덜어낼게요. 왜냐면 몸에 안 좋으니까. 안 먹었더니 치즈가 조금 상해져요. 치즈가 상해서 시꺼매요. 좀 녹긴 했는데 더러워. 싱그러워. 버려야지. 저도 많이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요새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죽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분의 이해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울면서 속이 아파트에서 사이다를 사왔는데 1 플러스 1으로 제로를 사왔거든요. 근데 아직도 안 먹어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안 넘어가잖아요. 지금도 라면 겨우 이렇게 먹듯이 치즈무도 지금 좀 나아져서 먹는데 사이다도 얼음이랑 같이 해서 먹고 싶은데 얼음 꺼내는 것도 지금은 좀 속이 답답해요. 그래서 그냥 안 꺼내서 먹으려고 그냥 사이다만 먹게요.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매운 걸 먹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미리 사놨어요. 어제 미리 사고 안 먹었거든요. 마음이 아프면 제가 원래 뭘 잘 못 먹는 스타일이라. 짠. 그래도 항상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좀 속상하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아 내 마음 더 아프다고 그렇게 했던 건 제가 별로 나빴던 것 같아요.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 합니다. 트롤리터 정리하고 조립 좀 할게요. 지금 싸우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. 이상하게 박스 같은 거 주워서 쓰다가 저렇게 박스 같은 거 주워 쓰다가 트롤리를 드디어 완성을 해서 받았는데 네 칸 좀 높죠? 귀엽게 강아지 그림 그려져 있어. 발바닥 귀여워.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. 저렴한데 이유가 있다. 나중에 좀 큰 거 사고 싶은데 일단 정리를 좀 빨리 하면 괜찮을 것 같다. 아 쓰러져. 큰일 날 뻔. 나름 만족합니다. 가격 위에서 만원마라고 만원마테라 다 익었겠죠 이제. 이거 물도 버려야지. 몸이 안 좋으니까는 콧물 나고 좀 부럽네. 그죠? 마음이 아프고 약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그냥 감정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. 약간 내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? 뜨거운 사람이 어디가 버릴까요? 움직이기 힘든 다리 아픈 사람이니까 이 통에 버립시다. 플라스틱 통에 치즈 상한 거 먹고 배탈 날지 모르겠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먹고 싶으니까. 치즈 때문에 색깔이 진해요. 이거 여기다 버려도 나중에 어차피 다 통에다 넣어도 따로 버릴 거라 괜찮아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뭔가 다른 거 같죠? 오늘 쫄아서 많이 없네요.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. 뜯어내고 양념도 좋은 생각 뿌려줍시다. 일단은 트롤리는 설명서 안 보고도 잘 했고 쉽게 만들 수 있어. 이런 거 하도만 해가지고 선반 같은 거 만들기는 치즈에서 라면이랑 완성. 치즈가 조금 상했는지 냄새가 이상한데 그래도 맛있겠죠? 음식이 생긴다. 일단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트롤리 좀 치우고 올게요. 너무 답답해서 그냥 얼음이랑 아이고 일단 얼룩받이
밑에 들어온 거 봐. 하루 종일 울고 안 치우니까 머리카락 쌓이고 얼룩 있고. 얼음이랑 같이 그냥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사이다랑 해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것 같아. 근데 영상엔 안 올렸지만 아침에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된장찌개랑 굴기 있고 조금 먹긴 했는데 많이 안 먹었어요. 속이 답답한 걸 제가 못 참아가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. 저는 제가 나약한 게 너무 싫어요. 마음이 약하고 이런 게 그냥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어. 그럼 또 남한테 미안한 걸 모르잖아요, 그쵸? 그것도 좀 그렇지. 너무 맛있게 해서 먹고 오늘은 덜 울고 많이 울었어갖고 어제 이틀 연속으로 아니다 3-4일 그래서 이제 그만 울고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찍을 거고 별 내용이 없죠?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. 아 그리고 건전지도 넣어가지고 되거든요 이제 이게 있던 거를 치우고 넣었어요. 그대로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. 다시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받은 레이스 장식 카터링도 받았는데 카터링? 아 허벅지링 뭐라 하더라. 어제 너무 울었어.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 레그링도 받아갖고 저것도 써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안 예뻐서 공개를 하면 또 극혐할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. 그래도 아프다 할 것 같긴 한데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 게 낫겠죠? 뭐 그거야 제 자유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영상이 성의 없고 재미도 없고 봐준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